국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지능형 교통체계 ITS는 98년 추진된 ITS 표준화 기반 조성 사업을 토대로 중복 기술 개발과 투자를 방지하고 시스템 간 호환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시작의 중심은 국내 최초로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표준화를 일궈낸 ITS 표준총회가 함께했습니다. ITS 표준총회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ITS 저널을 발간하는 데 첫걸음을 내디뎠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전문가 미팅 추진과 표준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세미나와 기술 시연을 통해 관련 산업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는 등 ITSK 표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표준의 사업 적용에 힘써왔습니다. 그 외에도 ITS 표준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체계적인 표준 개발을 도모하는 기술위원회 그리고 기술위원회 산하의 표준개발 실무팀을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표준 채택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에서 의견을 담아 표준화 추진에 앞장서왔습니다. 앞으로도 ITS 표준총회는 신설된 표준조정소위원회, 시험평가소위원회를 통한 완성도 높고 전문성을 갖춘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문화 추진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드디어 세계 최고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단체 표준이 ITS 표준총회가 이제 어엿한 20살 청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처음 태어나서 걸음마를 아장아장 걸을 때가 문제 같은데 어느덧 아주 훌륭하게 성장해서 그동안 130여 개의 단체 표준을 재정 보급하면서 우리나라 ITS는 물론 세계 ITS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함께하고 동고동락한 입장에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ITS 표준총회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표준총회가 벌써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덧 실제로 시작한 지는 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 ITS에 대한 표준들 이런 거를 완성하고 그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 그런 표준총회이기 때문에 좀 유난히 저한테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에 ITS 표준총회 20주년 파이팅! 20주년이 되기까지 표준총회를 이끌어주셨던 이승환 명예교수님과 현재 총회를 이끌어주시는 이상건 의장 이하 참가사 대표위원과 기술위원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표준총회 사무국 김수지 센터장님 이하 연구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ITS 표준총회는 국내 ITS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와 중복 기술 개발 방지 등 국내 ITS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표준화 기구로서 20년 동안 국내 ITS 산업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노력으로 표준화 활동을 하게 된다면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 표준총회가 국내 ITS 산업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총회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ITS 표준총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지난 20년간 꾸준하게 산학연의 협력으로 일궈낸 결과라 생각하며 그 중심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ITS 단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ITS 표준총회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S 표준총회 20주년을 총회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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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표준총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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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표준총회는 창립 20주년을 넘어 새로운 내일의 시작을 꿈꿉니다.